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준비된 의자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송호 금광 물빛다리 개통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송호 금광 물빛다리 조성 사업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양산면 송울이 위치한 송호 금광 물빛 다리는 총 길이 290m에 오른쪽 중간 주탑의 높이는 43m, 정면의 주탑의 높이는 21m이며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리 가운데 길이 3m의 3중 투명유리 전망대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7억, 군비 46억, 총 73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을 위해 민본 동진이 자세로 애쓰고 계신 박세복 영동 군수님께서 개통 식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많은 또 양산면민들과 또 기관 사회단체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행사를 못했는데 이렇게 오늘도 좀 간소하게 행사를 치르게 된 것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다리가 앞으로 명품 다리가 돼서 우리 영동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구경도 하고 또 지역 농축산물도 사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통되는 이 금광 물빛다리가 우리 영동군의 명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께서 홍보도 좀 해주시고 또 열심히 또 우리가 또 오시는 손님들 잘 맞이해서 영동군에 가면 금광 물빛다리 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광 이가 잘 돼 있는데 영동 군민들의 인심이 매우 좋고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줘야지만이 우리 영동군이 거듭 발전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화합도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에 힘쓰시는 영동군의회 김용래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동군의회 의장 김용래입니다. 양산가의 발상지죠. 이곳이 양산가의 발상지. 천년의 유서 깊은 이곳 양산에 들었으니까 노산 이은상 선생이 읊으신 그 노랫말이 기억이 납니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천년 전 옛 영웅 피 흘린 싸움터가 오늘은 들국화 가을바람이 다복기고 발 아래 강물소리 들려오는 곳일래라. 양산가 슬픈 가락 어느 적에 흩어지고 여기가 어떤 데인지 그조차 아는 이 없네. 흐문이 거룩한 한마디 큰 글자로 써보네. 노산 이은생 선생이 노래말을 읊었다는 이곳 양산 송월이 송호 관광지에서 송호 금강 물빛다리 개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송호 금강 물빛다리는 금강을 가로지르는 길이 290m의 다리로 우리 군이 대표 관광지인 송호 관광지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며 앞으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게 되는
우리 군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박훈 의장 활동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동분서 지하고 계시는 박덕흠 국회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박덕흠입니다. 영동군 문화관광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홍호 금강물빛다리 개장식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동군은 그동안 혈위형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성림이 우거진 홍호 국민관광지를 중심으로 금강둘레길을 조성했으며 홍호 금강물빛다리 개장은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힐링타운 관광지를 중심으로 영동지역 요소요소에 관광 인프라가 착착 조성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영동이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관광지로 부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홍호 금강물빛다리 개장이 있기까지 물심양면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동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홍호 관광지와 금강 둘레길을 잇는 물빛다리라 해서 명명을 했습니다. 동시에 1200명이 올라가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시설했고요. 여러 사람들이 여기 다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다 감초들입니다.